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자,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많이 오르면서 저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경제나 코인 유튜버들은 다 상승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로지 저만 하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결과가 맞든 틀리든 정확하게 기억은 해주세요. 제가 계속해서 2021년 9월부터 비트코인 8천만 원일 때부터 계속 하락을 얘기했고 지금도 전 여전히 관점이 그대로라는 사실, 그리고 저는 늘 스스로 제 의견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매일 점검을 합니다. 매일 제가 와 이거 진짜 강세장인가 싶은 생각이 들면 데이터를 다 찾아보고 좀 검증을 해본 다음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 좀 제 생각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아 이게 정말 찐상승장이냐 아니냐를 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검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이 있고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채널을 가도 되지만 데이터 관점에서 전반적인 경제를 아울러서 매크로 관점에서 보실 수 있는 이런 유튜브가 필요하시면은 제 유튜브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뭐 주식, 뭐 펀드, 뭐 부동산 어떤 투자의 기회든지 아 이게 정말 데이터 관점에서 봤을 때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만큼 또 이제 리스크적인 관점도 당연히 말씀드려야겠죠. 그래서 저는 데이터 관점에서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무섭게 치솟는 비트코인 $36,000 뚫었다. 비트코인 ETF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고 대부분 암호화폐 유튜버들이 다 지금 상승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 하락 얘기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단기 상승 중장기 하락으로 여전히 지금 뷰는 동일한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급등하기 직전에 제가 요때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차트 예쁘고 뭐 더 갈 수도 있는 차트다. 차트로는 그렇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꽤나 큰 상승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쭉 이제 암호화폐들 보면은 알트들도 슬슬 한두 개씩 달리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일주일 동안 3% 올랐는데 비트에 비해서 리플, 뭐 에이다, 체인링크, 폴리곤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면서 이거 이러다가 알트장도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좀 암시를 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알트 쪽에서 오히려 기회가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실제로 알트로 수익 본 분들도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러한 기회를 눈에 보이면 말씀드리지만 굳이 매매하시지 말고 그냥 현금 보유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비트코인 옵션 1개월 콜풋스큐 10% 상위에 추가 상승 암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번역을 하면은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투기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상승 투기꾼이랑 하락 투기꾼이랑 비교해 봤을 때 상승 투기꾼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 2021년 4월 이후 가장 강하다. 그러니까 불장 거의 끝자락 정도. 이때 이후로 이제 비트코인이 50% 폭락을 했잖아요. 요 2021년 4월 이후에 요때 이후로 가장 지금 상승에 대한 투기 심리가 뜨거운 상황이다. 그래서 투기 자금이 이렇게나 상승에 뜨겁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좀 불안불안하죠. 왜냐면은 이 상승에 도박을 거는 이 도박꾼들이 많아진다라는 거니까 사실 이 세력들이 냅둘 리는 없잖아요. 데이터 10월 암호화폐 현물 거래량 6천억 상회, 전월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제가 계속 늘 말씀드리는 거는 투기 자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물 자금이 들어와야지만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현물 자금도 들어오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현물 자금이 어느 정도 늘어나긴 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옵션 거래 자금 보면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늘면서 이 늘어난 자금들이 전부 다 지금 상승에 거의 대부분이 베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투기가 심한 현장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을 보셨든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투기하는 투기꾼들이 지금보다 많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역사상 최초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이랑 비슷했던 때가 언제냐? 2021년 10월이랑 2021년 3, 4월 때예요.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랑 이때. 그리고 이때부터 해가지고 다시 이제 지금 비트코인 투기 자금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때랑 이때랑 다른 거는 이때는 현물 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시장도 실제로 불장이었고 경제도 꽤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경제가 박살이 나버렸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면은 이때 상승하는 것만큼 상당하게 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 상승 나왔다 비슷하게 봐야 될 게 아니라 실제로 요만큼 오른 효과를 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상당히 출력해서 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봉 관점에서 보면은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초강세를 보였었던 때만큼 지금 RSI가 올라왔는데 자, 데이터로 보면 이 RSI를 다양한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차트를 만든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지금 이제 2021년 이래로 지금 가장 불장의 어떤 그런 기대 심리가 너무 강해졌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이
고평가됐다.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2021년 강세장 꼭지점이랑 그 다음에 2021년 4월 때 비트코인이 크게 폭등했었던 때랑 거의 비슷하다. 지금 비트코인이 너무나도 많이 올랐다. 지금 이 사람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어때요?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면서 상승한 건 맞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전 이게 제가 이 상승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제 암시를 해드렸었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수할 생각이 없고 공장기를 보시는 분들이 현금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누차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로 어떻게 이제 매매를 하시던 저는 사실은 알아서 하시는 거고, 중장기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강세장 같은 느낌을 주는 이런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약간 이런 데이터, 미실현 손익 데이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손실 보는 사람, 수익 보는 사람 누가 더 맞냐를 기준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보는 건데, 지금은 손실 보는 사람들이 원금 회복을 하고 나서 이제 수익 보는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조금씩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불장신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락장 때 바닥 찍고 수익 내는 사람이 많아지면 늘상 이 지표가 올랐었거든요. 근데 약간 지금의 상승은 저는 어떤 느낌으로 봤냐면 이때랑 비슷하다고 느껴져요. 이때 2019년에 불장 오기 전에 상승했다가 코로나 쇼크 맞고 떨어졌었거든요. 이때랑 저는 분위기가 좀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이때도 이제 하락장 끝났고 상승장만 올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코로나 쇼크 맞고 엄청나게 떨어지죠. 저는 그래서 이때랑 지금이랑 좀 심리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단기적으로 강세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합쳐져서 상승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진짜 찐 상승장을 만들기 힘들다. 자, 제가 그 오전인가요? 오전 라이브 방송에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로빈후드의 앱의 이용자 수랑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이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악화됐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암호화폐랑 주식에 투자하던 젊은 세대들, 애플리케이션 가지고 투자하던 세대들,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로빈후드의 매출이 악화됐다는 건. 그러니까 코인이나 주식 거래하는 사람들이 여기 다 몰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지금 자금도 줄었다 보니까 어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 제가 이제 대하락장을 암시한 이후로 비트코인이 8천에서 2천까지 빠졌다가 지금 거의 5천만 원대를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근데 8천만 원일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비트코인 이제 현금하고 대하락장 온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쭉 하락했어요. 비트코인 제가 10K 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때도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 욕먹다가 이때쯤 와서 15K 오니까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야 10K 오는 거 누가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저는 그게 1년 뒤에도 똑같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상승했다고 지금 많이들 좋아하시고 지금 막 불안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매수 못해서.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때 다 까먹어가지고 이거 지금 번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닦아놓고 말해보자고요. 저희 방송 와서 악플 다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상승할 때까지 뭐 했냐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이때 다 날려 먹으셨잖아요 여러분들. 이때 조금 올랐다고 지금 이거 가지고 원금 회복했나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 바뀌어서 여러분들 코인시장 은퇴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해지자고요 좀 제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팩트 관점, 전 비트코인 800만원일 때 지금 있는 코인 유튜버들이 상승 얘기 안 할 때도 전 상승 얘기 한 사람이에요. 비트코인 상승하기 임박했을 때 비트코인 800만원일 때도 비트코인 안 사면 후회한다 영상 올린 거 있으니까 나중에 옛날 거 찾아서 보세요. 이때 상승한다고 얘기해놓고 비트코인 10배 가고 이더리움 30배 갔고요. 이때 이후로 현금화 얘기하고 나서 비트코인 깨졌고 우리나라 주식 그 다음에 대부분 주식들 빅테크 종목들 싹 다 빼고 나머지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이때 이후로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부동산도 이때 고점 찍고 빠진 부동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95% 이상의 부동산이 이때보다 지금 가격이 못 미쳐요. 특히 저는 글로벌 경제를 관점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단순히 한국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부동산 시장, 전 세계 주식 시장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토탈로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이때부터 사람들 돈 다 잃었어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3년 이상 투자하신 분들 중에 이때 안 물렸다? 이때 안 물리고 탈출해서 지금 매수해가지고 수익 냈다?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지금은 사실은 매수 기회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뭔가 너무 상승하니까 쫄리는데 매수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그게 데이터 관점에서 올바른 판단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차라리 이게 만약에 진짜 찐 상승장이었다 전 놓쳐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다른 거 매수하면 되거든요.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지금 진짜로 데이터 관점에서 대박이 날 종목은 사실 따로 있어요. 비트코인 이번에 30배 갈까? 30배 쉽지 않겠죠? 근데 저는 30배도 갈 수 있을 만한 이 잠재력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수강생분들이나 아니면은 제 특강 들으시는 분들한테 기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특히 계속 원자재에 계속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은 저의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 기회에 대해서도 슬슬 이제 뭔가 하나둘씩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일단 암호화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최근에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지표로 봤을 때 셀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지표가 지난 한 3년 정도 동안은 잘 맞았어요. 셀 시그널이 나오면은 단기든 중장기든 일단 꽤나 적지 않은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불장 때나 뜨거나 아니면은 상승 심리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올 때나 뜨는 셀 시그널이 지금 떴어요. 사실은 이 셀 시그널이 뜨는 게 별로 좋은 지표가 아닌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크게 하락하거나 단기적으로 급락할 수 있다는 신호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사실 차트 관점에서는 지지만 되면 계속 가는 차트입니다.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불안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매수는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이제 불안 신호 중에 하나가 공통적으로 참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은 고래들이 선물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보내잖아요. 그럼 시장이 항상 떨어집니다. 신기하죠. 자, 고래들이 선물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입금할 때 가격은 늘 떨어져요. 입금 하락, 입금 하락. 그리고 지금도 고래들이 왠지는 모르겠지만 선물 거래소로 돈을 미친 듯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몰라요. 왜 이러는지. 하지만 지금까지는 선물 거래소에 고래들이 막 입금을 시작하면은 이게 별로 좋은 지우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게 투기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강세장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하는 흐름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됐든 어쨌든 지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MVRB 지표로 봤을 때도 지금 MVRB 지표로는 단기적으로 매수 시그널이 떴습니다. 최근에 매도 시그널 떴을 때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이거 좀 지켜봐야 된다. 확실히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지금 매도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매수 시그널 나오면서 지금 다시 반등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적중률이 되게 높은 지표예요. 매수 시그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잘 움직이는 지표였는데 꽤나 잘 작동하는 지표였는데 최근에 지금 매수 시그널 떠가지고 사람들한테 지금 약간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지표는 이제 매수 시그널 뜨고 어떤 지표는 매도 시그널 뜨고. 근데 글로벌 매크로 데이터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한 달에 거의 2,000개에서 5,000개씩 지금 금융 데이터들을 보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매수를 해도 속편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잘 생각해보세요. 진짜 강세장이 오기 전에 진짜 찐 하락장으로 바닥 딱 찍었을 때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진짜 그냥 저도 제가 만약에 하락장이 진짜 오잖아요. 진짜 하락 와서 진짜 찐 바닥이 왔다. 저도 쉽게 매수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는 말도 안 되는 공포감이 밀려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루나 사태 때는 진짜 공포감이 가득하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 사실 하락폭을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생각보다. 비트코인 채굴업자들 가격 급등에 대량 매도 청산 비율 104%. 지금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최근에 지금 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채굴업자들은 어떤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 어떤 암호화폐 시장의 참여자들보다도 암호화폐에 대해 인사이트가 높은 사람들이고 암호화폐 쪽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굴업자들의 동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강세장 오기 전에 먼저 매도치고 아니면 하락장 오기 전에 먼저 매도치고 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매도치고 있다고 해서 좀 데이터를 봤는데 실제로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채굴업자들의 이제 매도세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게 매도세가 그렇게 뭐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그냥 과거 평균 수준이지 않나? 뭐 이런 상황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지금 채굴자들이 좀 매도를 약간씩은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지금 이제 슬슬 빠지고 싶어하는 이런 채굴자들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비트코인이 사실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지선만 안 깨지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경제 데이터들을 봤을 때는 비트코인을 상승하기라고 이제 상승한다고 보기가 쉽지가 않고 제가 만약에 정말 비트코인 상승을 놓친 사람이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 유튜브 계속 보고 계시면은 제가 비트코인뿐 아니라 비트코인보다도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지금 여기서 10배가 뛰려면 여러분들 만약에 비트코인 매수 못했다고 칠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비트코인 10배 뛰려면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야 돼요. 비트코인 여기서 10배가 뛰려면은 3배만 뛰려고 해도 벌써 15만 달러 뭐 막 15만 달러 때 막 이렇게 오잖아요. 막 지금 막 15만 달러 때 와야 되고 막 14만 달러 때 와야 되고 막 3배 올라가려면 이런 상황인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이 상승을 놓치셨다 저 때문에 그럼 제가 진짜 책임감 느끼고 만약에 전고점 돌파한다 그럼 제가 책임감 느끼고 진짜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이미 경제 침체 때 바닥이 오면은 매수할 만한 종목 싹 다 찾아놨어요. 인도, 중국, 베트남 등등 종류별로 다 찾아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교차 검증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상승을 놓쳐서 야 이거 놓쳤는데 그래도 좀 뭐 내놔봐 너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책임져 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만한 선물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데이터 관점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경제가 가장 우선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점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려고 했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비트코인으로 크게 먹을 수 있을 만한 이런 이제 광경이라고 좀 보기는 힘들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보다는 알트 쪽을 좀 공략하시는 게 좀 지금 시황에서는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임리치 구독하고 경제 투자 인사이트 받아보세요.